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네요. 현대차 유럽 2위 시장, 영국 판매 10.7만 대, 매년 최고 실적 경신. 아이고, 유럽 시장에 2위를 시장 경신했군요. 참 대단하네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렇게 세계 선진국에 그런 식으로 발전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영국 자동차 시장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는데, 이어 올해 상반기 판매도 1년 전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며 유럽 2위 시장인 영국에서 3년 연속 점유율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일 영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 기아, 제네시스 올해 상반기 영국 시장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한 10만 7,326대를 기록했다. 영국에서 신차 10대 중 1대꼴로 현대차 그룹 차량이다. 현대 차량 그룹의 영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1월부터 6월 기준으로 10.66%, 연간 10% 선을 처음 넘긴 2022년 11.25%와 2023년 10.31%, 이어 이번 3년 연속 영국 점유율을 10% 선을 지키고 있다. 브랜드별로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6월 4만 6천 4대를 판매해 48개 이상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영국 시장에서 9위에 올랐다. 제네시스 같은 기간 556대 판매로 39위를 기록했고, 기아는 6만 366대를 판매해 영국 자동차 시장의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영국 차종별 판매 수에는 기아가 SUV 다목적 스포츠 차량 스포티지가 올해 상반기 2만 4,139대로 2위에, 현대차 SUV 투싼이 1만 6,182대로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 그룹 전체 판매의 절반 가까이는 친환경차다. 올해 상반기 친환경 차 판매 대수는 전기차 1만 7,503대, 30대, 하이브리드, 플러그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3만 5,639대 등총 5만 3,1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영국 전체 판매의 절반인 약 49.5%를 차지한다.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영국에서 전기차 해부리 라인업을 재빨리 선보인 결과다. 현대차는 2020년 전기차 2종에서 4년 만에 7종 코나 EV 아이오닉, 5 아이오닉, ON 아이오닉, 6 GV 60, GV 70, EV G 80 EV 등으로 늘렸고, 기아도 4종 소울 EV, 니로 EV, EV 6, EV 9으로 확대했다. 영국 내 친환경차 비중은 2021년 27.5%에서 2022년 34.5%로, 2023년 36.5% 빠르게 확대돼 이제는 40%에 근접했다. 주요 차종이 영국 유력 자동차 시상식에서 수상해 상품 경쟁력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기아 EV9이 지난 3월 2024 영국 올해의 차를 수상했고, 지난 5월 현대차 아이오닉 5N이 영국 자동차 전문지 탑기어가 주관하는 2024년도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에서 최고의 핫해치 전기차로 선정됐다. 앞서 아이오닉 5N은 지난해 11월 2023년 탑기어 어워즈에서 올해의 차로 이름이 올렸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영국에서 20만 판매를 목표하고 있으며, 2022년 18만 6,610대, 2023년도 19만 6,239대, 또 매년 역대 최대 연간 판매 대수를 갱신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1월부터 5월 유럽 전체 자동차 승용 기준 산업 수요 내 비중이 14.9%로 1위, 독일 비중 21.1%의 2위이다. 현대그룹은 오는 11월 14일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 구두두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 참가해 GV60 마그마 콘셉트과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가 실제 주행하는 모습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GV60 마그마 콘셉트는 고성능 영역으로 확장을 추진하는 제네시스 신규 프로그램, 제네시스 마그마를 대표하는 모델로 향후 양산될 콘셉트 차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문정부 때 재벌조국의 빈부격차 등을 이유로 기업의 상속세도 기업들의 상속세로 기업들의 의욕을 꺾었어요. 빈부격차 줄인다고 그 나라의 기업들이 전부 먹여 살리는데 기업들 죽임을 해가지고 삼성임원이 아주 피를 말렸죠. 그러자 기업 경제 성장도 저조하고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 삼성 죽이기로 뭐 트럼프하고 아베가 목조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삼성 회장 또그 갖다 구속시키고 뭐 세금 뜯어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죠.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이 저조하고 세금 걷어가지고 문정부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 성장률은 별로 그때 둔화되고 안 좋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추락했죠. 지금 현재에는 삼성이나 현대가 세계적으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는데 윤 정부의 기업에 대한 배려가 뭐 상속세라든지 어떤 저 지분의 퍼센트를 확보해야지 그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배려가 기업인들의 의욕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기업은 국가와 국민이 지지하고 관용을 베풀고 도와줘야 된다고 보죠, 개인적으로. 현대라든지 삼성 같은 건참 국가에 좋은 기업입니다. 건전하고.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 현대차 유럽 2위 시장, 영국 판매 10.7만 대, 매년 최고 실적 갱신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